안녕하세요. INTJ 버락 여사입니다. 버락!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거의 백수가 된지 1년. 이제는 사람들에게 받았던 스트레스도 많이 옅어지고 있는데요. 처음 동영상을 만들 때는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정말 머리끝까지 차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마침 코로나로 시간도 나고 해서 제가 오랫동안 생각만 해오던 것을 시작하기에 모든 상황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버럭할 일이 줄어드니까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저를 한번 또 빡치게 했던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호불호가 강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좀 빡칠 일들이 이제 종종 생기는데 왜 그런지를 좀잘 아는 편인 것 같아요. 왜 내가 이제 빡치는지를.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언행일치가 잘안 되는 사람 혹은 뭐 물론 다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정도가 좀 많이 심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결과는 어떻든지 간에 노력만 해도 괜찮거든요. 이게 지키려고 하는 노력. 근데 아예 말하고 실천이 별개인 삶을 그런 사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싫은 것 같아요. 또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속물과 우리가 이제 얼굴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회생활 때문에 억지로 써야 되는 그런 가짜 얼굴 말고요. 그냥 나를 스스로 멋있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남을 속일 목적으로 가면을 쓰는 거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애교로 봐줄 수 있는데 너무 지나칠 때, 또 하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되게 장님인 거예요. 그리고는 남의 흠만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들. 근데 저도 있어요, 분명. 저한테선 좀 이렇게 더 이렇게 관대한 면이 누구나 다 있는데 그것도 좀 너무 정도가 지나친 사람. 그리고 이제 욕심이 좀 많은 사람. 근데 오늘은 아마 약간 자기 자신에선 되게 관대하고 남의 흠만 드러내거나 좀 욕심이 많은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제가 옛날 동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타입인데, 사실 그분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저를 마침 이제 빡치게 하는 그런 성향이 실물로 있으니까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지난 동영상에서 그분 아드님이 정말 이분이 이렇게 센 엄마 밑에서 고분고분 엄마가 붙여주는 비싼 과외 잘 받고 어찌어찌 좋은 대학, 좋은 과를 나왔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서른 즈음에 자기 인생을 좀 살고 싶었나 봐요. 갑자기 이제 사진 작가가 되겠다고 하니까 엄마가 이제 열불이 난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미국 막 뉴욕이나 이런 큰 진짜 비싼데 최고 비싼 동네에 집이랑 생활비랑 전부 해줄 수 있는데 학비랑 뭐 MBA 같은 거 따오면 정말 좋겠다고 막 이러시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그분의 차를 얻어 타고 가면서 듣게 됐거든요. 사실 정말 차를 그날 얻어 타고 싶지 않았는데 그날은 좀 몸도 힘들고 좀 그래서 그냥 타고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차츰 말씀드리겠지만 그분에 대해서 평소 인상이 좀안 좋은 편이어가지고 여하튼 그 10분이나 됐을까요? 그 짧은 시간에 아들 흉을 역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뭐 말이 되는 소리냐 막 그러시면서 그래서 제가 아니 선생님 같으면 사진작가한테 시집 가고 싶으시겠어요? 막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버럭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아무 뭐 상관없죠. 그게 뭐 중요한 거야. 사람이 중요하지. 그랬더니 그 다음 표정이 뭐냐. 아이고, 내가 뭐 물을 사람한테 물어야지. 뭐또 이런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여하튼 그분이 한 70 정도 되시는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패션이 좀 남달라요. 저는 뭐 나이 먹었다고 뭐막 입어. 이런 고정관념이 굉장히 싫은 사람이라서 그걸 깨는 것은 굉장히 환영해요. 근데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외국 영화에서 보면 여자들이 이제 상복이 늘 검은 드레스에 약간 망사 같은 거 쓰고 오잖아요. 그분의 패션이 약간 그래요. 딱 그분 보면 어디 장례식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 장례식 패션, 소위 장례식 패션. 근데 저는 잘 패션을 모르니까 뭐 이유가 있으시겠죠? 여하튼 검은 드레스, 항상 긴 검은 드레스고 머리는 이제 우리 과거 미스 코리아 머리, 이제 사자 머리라고 했던 그런 머리. 그 다음에 저는 뭐 생긴 거는 본인의 의지하고 무관하니까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진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마흔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짓는 표정에 따라서 근육들이 자주 움직이고 뭐 쓰고 안 쓰는 그런 근육이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많이 쓰는 쪽에 주름이 만들어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특정한 인상이 형성된다는 데는 저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얼굴을 보면. 그래서 그분이 늘 검은 안경을 쓰고 계시니까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여하튼 얼굴 표정이 상대방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온화한 인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외모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하나 더.
수업 시간에 이제 장문, 어학 관련이니까, 장문 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미워 죽겠다, 누굴 죽이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뭐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데 행복한 이야기를 쓸 필요는 없지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상담 시간이라든가 뭐 심리학 시간이 아니잖아요? 놀이치료, 미술치료 이런 시간이 아닌데, 그냥 어학 시간인데, 굳이 그런 내용을 쓴다는 것도 굉장히 좀 특이하긴 하죠. 그 연세에. 여하튼,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좀 뭐랄까, 이 차가 굉장히 좀 올드하면서 좀 중후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차를 잘 모르니까 나중에 그 차의 이 모양 있잖아요. 로고를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그게 벤츠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벤츠도 뭐 여러 급이 있으니까 뭐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렴한 차는 아니잖아요. 또 차가 컸어요. 제가 봤을 때 차가 좀 제가 늘 타는 차는 아니었기 때문에. 하여튼 아까 아드님의 예를 들으면서도 돈이 없는 분은 아니라는 걸 이제 아실 거예요. 자, 여하튼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백그라운드 설명하느냐. 그래야만 제가 이제 앞으로 왜 빡치는지를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제가 그날 우연히 그분의 차를 얻어 타고 갔잖아요. 근데 이제 좀 중년 이상의 어머님들을 상대하려면 사실은 수업 시간 외에 관리가 더 중요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알지도 못했지만 알아도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뭐 누가 차라도 한잔 마시자 그러면 막 그냥 어우 막 있는 핑계 없는 핑계 다 대서 피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날은 하도 마셔요 마셔요 미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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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어쩌다 한 번이어서 그냥 제가 참여를 했어요. 근데 뭐 스승의 날인가 뭐 하여튼 좀 그런 날이었나 봐요. 수강생분들이 뭔가 큰 박스를 내밀어 열어보니까 수건이 들었어요. 근데 뭐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제가 이제 뭐 혹시 그 수건에 금장식을 했는지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거기까지 가서 커피숍까지 가서 안 받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뭐 비싼 물건도 아닌 것 같고 또 실용적이고 해서 제가 고맙다고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그 모임이 끝나고 차를 얻어 타고 오면서 그분이 막 혀를 차면서 아이고 세상에 무슨 선물을 그딴 걸 샀어 막 이래요. 그러면서 선물 산날 자기는 이제 빠져서 회비만 냈다는 거예요. 같이 안 있었다 이야기죠 선물 살 때. 근데 뭐 그런 거살줄 알았으면 자기가 더 다른 걸 드리자고 할걸 차라리 현금으로나 드리지 뭐 이러면서. 나머지 분들의 결정을 진짜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참 오랫동안 그분들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술 마시고 다 알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나 버리고 다니면 안 돼. 나꼭 데리고 다녀야 돼. 막 이러는 걸 제가 뻔히 알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다른 분들은 뭐또 엄청 착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그러니까 그 그룹을 볼 때마다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나름대로 굉장히 한 성격 하는 사람들인데 다 이렇게 붙어 다니는 게 신기한 거예요. 여하튼 그러다 쳐도 그렇게 수건이 하찮고 그러면 뭐 자기가 뭐 따로 사주기나 하든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회비를 얼마를 냈는지 몰라요. 다섯 명인데 뭐한 2만 원이다. 그럼 그 안에서 나올 게 뻔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뻔한 돈을 냈으면 자기가 뻔한 선물일 거를 아는데 뭐 저한테 마치 명품을 선물 안한것 같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더 웃긴 거예요. 수업 시간에 일찍 와서 자리를 맡아놓고 늘 같은 자리를 이제 앉으세요. 근데 혹그 자리에 못 앉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보통은 다른 자리에 앉으면 되죠.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런 분에 속하는데 몇몇 분들은 누가 앉아있는데 그 옆에 딱서 있어요. 그러면서 어머 누가 앉았네 여기는 내가 늘 앉던 자리인데 뭐 이런 식으로 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혼잣말을 해요. 근데 혹시 너무 젊은 분들이 앉아 계시거나 아니면 좀 그냥 싸우기 싫은 분들이 앉아 계시면 앉으세요 그리고 가요. 대부분은 뭐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근데 그렇게 만약에 거기서 누가 왜요? 제가 여기 앉으면 안 돼? 뭐 이렇게 되면 또 싸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는 지정석이 아니고요. 먼저 온 사람 임자입니다. 혹시 뭐 눈이 안 보이시거나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미연에 이제 싸움을 방지하려고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저의 이런 성향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날 왔는데 자기 자리에 누가 앉아 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아무 데나 앉으라고 했으니까 막 앉지도 못하겠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나이가 많다고 해서 꼭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좀 그게 나이 먹은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도 나이가 더 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어딜 가나 별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물론 저도 선입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입견은 버려야 되겠지만, 교회 다니면 다 착한 사람이다. 아, 물론 그건 아니에요. 저도 다녀보니까 저 착한 사람 아니니까. 알지만, 말이라도 안 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해요. 맨날 강남까지 두세 시간을 운전해서 교회를 간다. 누가 묻지도 않는데. 그리고는, 선생님, 제가 지난 시간에 너무 죄송해요. 빠졌던 이유는요. 교회 봉사하느라고, 뭐, 식당 봉사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뭐, 고아원을 잡,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지도 않은 그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충돌을 하잖아요. 그분의 실제 행동과 자기가 말하는 게 제가 머릿속에서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분에 대한 미움만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또 일과가 뭐냐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뭐 국소든가 뭐 명상인가 뭐 이런 걸 2시간이나 한대요. 근데 명상 하시는 분이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이 왜 성격은 그런지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어느 날 수업이 시작했는데 이분이 뭐줄게 있다고 그러면서 막 앞으로 막 나와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여행 갔다 왔는데 선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손바닥만한 박스를 꺼냈는데 이제 생초콜릿이에요. 요즘은 커피숍에서도 한 10,000원 정도에 살수 있는 건데 이제 일본 여행을 갔다 오시는 분들은 아주 그냥 뭐 기본으로 사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 정도니까 진짜 대중적인 거죠. 근데 저희 수강생분이 한 25분 정도 되는데 그 박스에 모르겠어요. 드리고도 남았으니까 한 30개 정도 들었을까요? 그걸 근데 그분이 그 박스를 들고 다니면서 거기 이쑤시개 같은 걸 씹어갖고 엄마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주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그리고는 한 대여섯 개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 꼭 드세요. 다른 사람 주지 말고. 그러면서 제 손에다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꼭 이렇게 쥐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날 좀 늦게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다른 분들은 다 드셨는데 그분들 안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늦게 오신 분들한테 제가 아 누가 어떤 분이 주셨다고 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그냥 그분이 선생님 주지 마세요. 그건 선생님 거예요. 막 이래요. 근데 제가 형평성의 의미에서 드리기도 했지만 사실 짜증이 나가지고 먹기가 싫은 거예요. 아, 솔직히 진짜 욕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그냥 참았어요. 제가 워낙 선물 이런 거, 뭐돈 이런 거에 민감해가지고 일절 받지도 않고 안 주고 안 받는 게 저는 제일 좋은데 그래도 어쩌다 커피 한잔 이렇게 들고 오셨는데 아예 아닙니다. 이러면 또 이건 또좀 그렇잖아요. 뭐 과자 하나 이런 거뭐 무슨 뽀또 뭐 이런 거 하나 갖고 오셨는데 제가 됐어요. 이것도 웃기잖아요. 그런 건 받아요. 이분의 경우는 제가 아까 앞에서 경제적인 걸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그렇게 저를 걱정할 것 같으면 한 박스를 따로 아예 제 거를 따로 주든가 다 나눠주고 남은 거저 먹으라는 것도 웃기죠. 근데 제가 강사라고 특별 대우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주고 그냥 선생님 드세요. 남은 거는 그냥 그랬으면 돼요. 근데 뭐 선생님 선생님 이건 선생님 다 드세요. 그러면서 그몇 가지 몇개 남은 거를 먹으라고 저를 주고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이렇게 거지들 먹여주듯이 이렇게 주니까 열이 안 받겠어요. 저한테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인 분위기가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돈이 없는 인간도 아니고 아들은 몇십억이 들어도 돈 대준다는 사람이 현지에서 한 7,000원 정도만 사는 초콜릿 한 박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분 같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한 박스씩 돌려도 충분한 그런 정도의 여유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무슨 이렇게 거지들한테 나눠주듯이 이렇게 한 조각씩 배분하고 남은 건 선생님 드세요. 이러니까 제가 열이 안 받겠냐고요. 또한 번은 비닐봉투에다가 또 이렇게 낱개 포장된 초콜릿을 이만큼 담아왔어요. 주먹만큼. 그래서 먹으라고 또 선생님만 드세요. 아이 여하튼 근데 그게 이제 대용량으로 할인마트에서 이렇게 한 봉투를 사는 건데 거기서 이제 한 주먹만큼 이렇게 띄어 온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것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달라고 하는 게 아닌데 제가 뭐 언제 초콜릿을 좋아한다고 말한 적도 없고 자기 이웃집 친구도 아니고 친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안 갖고 오면 아무 일이 없는데 가져오는 게더 짜증나는 그런 거 있죠. 차라리 저한테 1,000원짜리 뭐 가나 초콜릿 하나 주어줬으면 그냥 깔끔하게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여하튼 괜찮을 텐데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방에 넣고 다니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끼니를 놓칠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럼 되게 배고픈데 뭘 먹으러 갈순 없고 그럴 때,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 초콜릿 먹으면 되겠다고 딱 꺼내서 하나를 먹었는데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먹지를 못하고 이제 게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음식을 이제 과자나 뭐 이런 게 이제 냄새를 흡수하잖아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냉장고에 어떻게 보관하면 그런 맛이 배게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너무 오랫동안 냉장고에 뭔가를 보관해요. 그러면 이제 탄수화물이 좀 그런가 봐요. 냉장고 냄새를 잘 흡수해서 굉장히 역한 그런 냄새가 나요. 먹을 수 없는 그런 냄새. 근데 제가 민감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음식을 보관해서 그렇게 될 때까지 놔둬본 적이 없어서 그랬는지. 여하튼 그게 몇 주일, 몇 달을 보관한다고 해서 그런 냄새가 나진 않거든요. 이건 거의 몇 년을 보관한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초콜릿이 워낙 달고 짜니까, 조금 냄새가 배도 그렇게 그못 먹을 수준이 되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봉투가 없으니까 이게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정말, 와, 진짜,
이게 어쩌다 한 번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겹치니까 그분에 대한 이제 인상이 안 좋은데, 이런 일들이 이것 전부가 아니고 또몇 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이제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뿐만 아니라 종종, 뭐 별거 아니지만,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자기 집에서 어느 순간에 처치곤란한 물건을 막 저한테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질 수는 없고 갖기는 싫고, 그렇다고 누구한테 줄 수도 없는 그런 물건 있죠. 근데 저를 보니까 되게 검소하고 그런 걸안 따지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한두 번 갖고 왔는데 제가 감사하다고 받으니까 이제는 막 이제 대놓고 막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제 대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받아서 못 쓰는 물건이면 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누가 뭐 필요하다고 누구 주기도 하고, 뭐 자기들 돈이니까 제가 뭐 이렇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왜 돈이 없는 분들도 아니고 돈이 있는 분들이, 도리어 제가 이제 가난하고 이런 분들은 도리어 그런 행동을 잘안 하세요. 근데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 1년에 3분의 1은 막 해외여행 가고 골프 치러 가고 여름엔 골프, 겨울엔 스키 타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까지나 제가 몇안 되는 경험에서 얻은 에피소드다 보니까 이거 저의 또 선입견이 될까 봐 제가 좀 걱정은 되지만, 여하튼 간에 아니 제가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이제 쓰레기를 버리냐 이거죠. 근데 여하튼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런 분들을 그냥 인간 쓰레기라고 부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제 언어가 과했다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INTJ를 빡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근데 저만의 빡침이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공감이 가시는 그런 빡침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나 저 때문에 좀 너무 빡치셨다면 조금 죄송하네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